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소득세, 죽자니 상속세. 서울은 이제 부동산 지옥이 됐다. 부동산 3법 전세대란에 전세난민까지 속출한다. 경제부총리는 법에도 없는 웃돈 주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이래저래 죽어난다. 서울 이대로는 안 된다. 드디어 드루킹 사건을 자초한 추미애 장관이 초대형 검난을 자초했다. 추미애 장관이 정권 지키려다 정권 망가뜨리는 방아쇠가 될 것 같다. 장관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리저리 터지는 사건 사고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드루킹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그것이다. 울드라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걸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정권이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해선 안 된다. 우리 모두 울드라 사건을 잊지 말자.